이거는 뭐다? 현재 현실에 반대다. 이거 복습하고 좋잖아. 알지? 현재 현실 반대야. 현재 현실에 반대가 됐어. 이제 중에 그 가입부 과거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if 주어 과거 나오거나 원 나오고 주어 나오고 조동사의 과거 나오거나 동사 원형 나오지. 알지? 네, 해석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면 내가 그녀에게 전화할 수 없을 텐데 알아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만약 그녀가 부자라면 내가 우리 그녀가 보트를 살 텐데 부자가 아니라서 못 산다는 얘기죠. 이해되지? 맞아. 세 번째 이렇게 이해되죠? 네, 그래서 A번, A, B, 1, 2, 3, 4 따라하겠습니다. 헤드즈. 만약 그녀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면 그녀가 그걸 살 수 있을 텐데 돈이 없어서 못 산다는 얘기죠. 다시. 만약 내가 키가 더 크다면 내가 쿠드 가입도 가고 필요하니까 내가 농구팀에 참여할 수 있을 텐데 키가 작아서 못 참여한다는 얘기지. 페일드지. 만약 조지가 다시 실패한다면 그는 다시 시도하지 않을 텐데 실패하지 않아서 시도를 또 한다는 얘기지. 그치? 여기 뭐라 해야 된다고? 왜요? 만약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내가 영화를 보러 갈 텐데 비가 내려서 못 간다는 얘기죠. 그치? 네. 이것도 하겠습니다. 다시 온다. 네, 내려올게. 네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 반대 우리말로 간접적으로 쓰면 어떻게 해야 돼? 만약 네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네가 아마도 성공할 텐데 노력 안 해도 못한다는 얘기죠. 그치? 나는 아예 바쁘기 때문에 나는 콘서트 가지 않을 것이다. 뭐 가족부 어떻게 하면 돼? 만약 내가 바쁘지 않다면 반지 않다면 내가 콘서트 갈 텐데죠. 그치? 네, 그 다음 거 하겠습니다. 성준이 원래 만약 그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유도를 배울 텐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봐. 그가 더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유도를 못 배운다는 얘기죠. 언제? 지금. 맞지? 그러면 as he did. 네, 현재. 지금 이거 성격 안 바꾸면 계속 반복적이 된다. 지금 문제가 각자만의 스타일을 하나도 안 바꾸고 공부하고 있단 말이야. 단점을 알잖아. 그제? 아니? 숙제를 안 해오는 애가 계속 숙제를 안 해와. 그죠? If he doesn't. Have more time. He can to learn. 유도죠. 자, 10번. 만약 내가 건축가라면 나 멋진 걸 지을 텐데. If I were an architect, I could 되고, would 되고, I would build a great house죠. 2번. 만약 그게 교실에 있다면 그를 만날 수 있을 텐데 없어 못 만난다는 얘기지. Were in the classroom, I could meet him. 만약 내가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면 이 아름다운 풍경을 찍을 수 있을 텐데. If I had a camera with me, I could take a picture. 이렇게 된 거죠. 알았지? 네, 그 다음에 만약 그녀가 아프지 않으면 내가 그녀를 파티에 초대할 텐데 하면 어떻게 되죠? If she didn't 아프다는 she is sick 아프다는데 갑자기 didn't 오나? Were she were 아프다면? 정신 안 차리네. 만약 그녀가 아프지 않으면 아프지 않다. 빨리 시간 없어. 또 다시 녹화할 수 없어. 빨리. Not. She was not. Sick. I. Would. 초대하다. 초대하다. I 로 시작한 단어. Invent 발명하다고요. In. Invite. Invite. 그녀를 파티에. This party. To the party. 네, 파티에 초대할 텐데 그녀 앞으로 초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 그가 그녀를 다시 만난다면 더 행복할 텐데. If he 만난다. 과거 미 제일 안 좋은 답이지.
차라리 미츠라고 하면 미츠라고 하지. 그래서 뭐죠? 과거 과거를 와서 어떻게 하면 되고 if 주어 과거 주어 조동사의 과거 동사 원형이라고 했잖아. 그럼 뭐라 해야 되니? if he met met she if he met she는 말이 안 되지. 내가 지금 중앙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if she met 그녀를 her 다시 again 만약 그녀를 다시 만난다면 나는 행복할 텐데 나는 나요? 어 나지 나 그 이거 밑에 말 아 그가 네, 그가 더 행복할 텐데 he 그다음에 다시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보고 여기. he 어 우두 우두 he 우두 해피는 말이 안 되지. I 해피란 말 없잖아. 얘들아, 이런 걸로 헷갈리면 안 된다. I 해피란 말 없잖아. I 문이 I 해피란 말 없지. I am happy잖아. 지금 네가 I 해피라고 한 거야. 아제 어떻게 할게 돼? he 우두 우드 썼으니까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 동사 그지? 동사인데 뭐가 나와야 돼? M의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돼. 우드 비 그렇지 비 해피 어 천천히 전하면 돼. 알지? 어 당황하지 말고 다시 다시 해피 어 이렇게 되겠지. 다시 볼게. 만약 그가 뭐한다면 그녀를 다시 만난다면 그가 뭐할 텐데 더 행복할 텐데 못 만나서 행복하지 안타는 얘기죠. 어, 왜 이렇게 하는...